하원 버스 안, 최성화 선생님은 짱구에게 내릴 때가 됐다고 하는데 짱구는 이상하게 대꾸도 안 하고 창밖만 쳐다봅니다. 철수는 동생인 짱아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짱구가 찬밥 신세가 된 바람에 우울해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최성화는 짱구에게 오늘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드리라고 하지만 짱구의 표정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그림을 손에 들고 있는 짱구. 엄마에게 안기려고 하지만 복미선은 짱아의 울음소리에 집으로 들어가고 짱구는 혼자 벽에 머리를 박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엄마는 짱아만 챙기고 짱구는 자신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까짓건 나중에 봐도 안 늦는다며 먼저 씻고 오라고 하는 복미선. 짱구는 충격을 받고 그림을 떨군 채 힘없이 걸어갑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혼자 사관극을 하며 간식을 먹는 짱구. 하지만 아직도 손 안 씻었냐며 엄마에게 혼나기만 합니다. 잠시 후 아빠가 집에 도착하고 짱구는 아빠에게 달려가지만 짱구를 무시하고 짱아에게 달려가는 신영만. 짱구는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지만 신영만은 뿌리쳐 버리죠. 복미선은 짱구가 하루 종일 청개구리 짓만 한다며 야단 좀 쳐달라고 합니다. 짱구는 삭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나름의 애교를 부려보지만 아빠는 짱구의 진지하지 못한 모습에 버럭 화를 냅니다. 결국 엄마 아빠 밉다고 하며 울면서 밖으로 나가는 짱구. 뒤늦게 신영만이 쫓아가 보지만 짱구는 이미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복미선은 그제야 짱구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짱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그림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복미선. 그림에는 다같이 즐겁게 웃고 있는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죠. 신영만은 짱아에게 신경 쓰느라 짱구랑 놀아주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신영만과 복미선은 짱구가 가출한 것 같다며 급하게 찾으러 가는데 흰둥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짱구. 그리곤 우는 짱아를 달래주는 오빠다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편 짱구를 찾지 못한 복미선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무사히 짱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곤 여러가지 감정이 밀려오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복미선. 그날 밤 짱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짱구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